안녕하세요. 꽃담다이 스토리입니다. 네, 벌써 4일이네요. 날짜 참 빨리 갑니다. 네, 올해 1월달 안에 제가 7천 구독자 화분 나눔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7천 되는 날 화분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쁜 애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1번은 일전에 한번 제가 이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대란이 났던 화분입니다. 서로 달라고 그러셨는데, 몇 세트 없어가지고, 많이 못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입구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홍저분이에요. 입구 10cm 나오고 보시면 되세요. 10cm고요. 높이는 한 8.5 정도, 9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 큼직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딱깔깔끌하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화분이 예쁩니다. 보기도 종이컵 한번 놔서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개당 12,000원씩 해가지고 48,000원입니다. 그렇지만 무료 특배 할게요. 48,000원에 무료 특배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도 홍저분이에요. 홍저분도 이렇게 예쁜 애들 나왔습니다. 얘는 고리가 이렇게 있고, 이건 동그란 스타일이죠. 다리도 한번 봐주세요. 일체형이기 때문에 다리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있고요. 또 이것도 개당 12,000원씩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죠? 이런 애들 빨간 포도 넉넉하게 심을 수 있고, 종이컵하고 놨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안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여유 있는 사이즈입니다. 얘네들이 요런 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여기가 튀어나와서 이게 굉장히 화분이 보기보다는 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사정에 48,000원이지만은 무료 택배로 가겠습니다. 무료 택배 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또 꽃향기 분으로 가겠습니다. 꽃향기 분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요새요. 종이컵 한번 나서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요 개당 3만원씩이고요. 두개 묶었습니다. 여기 N 그림인 것 같아요. N. 이렇게 소녀가 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보세요. 보석이 다 박혀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석 작업까지 한 그런 분이고요. 두 개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세요. 9cm고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또 이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꽃무늬입니다. 꽃입니다. 이렇게 꽃이 소라색 바탕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주 이쁩니다. 개당 32,000원짜리예요. 두 개요. 이렇게 한 개당 32,000원입니다. 두 개에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네들 두 개에서 64,000원에 갈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1 보시면 되세요. 입구 11 나오고요. 높이는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에서 64,000원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꽃향 기분인데, 얘네들은 하나씩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낮게 판매할게요. 요 35,000원 가겠습니다. 이런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입고 한 8.5, 9cm 거의 다 나온, 외경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다리도 일체형이라서 아주 예쁘죠? 여기다 그림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다 파가지고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35,000원 하겠습니다. 또 이런 들국화가 있는 그림이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깨끗하니 깔끔하죠? 물구멍 이렇게 보시고요. 얘도 35,000원 하겠습니다. 개당이요. 이런 분입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쑥 들어가고 사이즈가 아주 이렇게 여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10cm 보시면 되세요. 10하고 높이는 한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5,000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애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네, 이런 것도 하나씩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씩 분이 없는 건 낮게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 요거는 11이 나오네요. 11 보시면 될것 같고, 높이도 한11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씩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꽃향 기분입니다. 아주 인기 있는 꽃향 기분이죠.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꽃향기라고 로고 다 있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옆에까지요. 약간 하늘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서 다리도 일체형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분이 약간 직사각형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씩이고요. 얘네들은 두 개에 7만원 가겠습니다. 입구가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1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을 한번 볼까요? 폭은 한 외경 한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트 판매하겠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이에요.
화분은 실물이 더 예뻐요.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예쁜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두개 7만 원 갈게요.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분입니다. 얘는 또 이거 한번 봐주세요. 다리 한번 봐주세요. 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너무 예쁘게 나왔죠? 약간 소라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꽃 장미를 그려주셨는데 이거 56,000원 나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11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되고 높이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하고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멋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꽃향 기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이쁘죠? 여기 빨간 바탕에다가 빨강이라도 아주 예쁜 빨강, 다홍 빛나는 빨강이에요. 꽃이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 또 안에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전쪽을 살짝 늘려주셨어요. 여기를요. 여기 볼록하고, 전쪽을 살짝 늘려주셔가지고, 다이어리 신기 아주 좋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9.5. 19.5 보시면 되고요. 19.5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4.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아주 근사하고 아주 예쁜 분입니다. 아주 멋있죠? 네, 얘는 가격 20만 원 나가겠습니다. 이런 화분들은 난 작품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소장 가치가 있는 다이를 안 심고 화분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이보리 바탕이네요. 아이보리 바탕인데 이렇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진짜. 꽃향 기분이고요. 이렇게 색감도 참 예쁩니다. 아주 세련됐다 그럴까요?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그런 꽃분이고요. 사이즈 한번 종이컵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는 17 보시면 되고요. 화분은 큰데 여기서 전에 약간 좀 모아줬습니다. 안쪽으로. 높이는 13.5? 13 조금 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네, 이런 사이즈입니다. 큼직한 분입니다. 아, 이렇게 빨간 색깔하고,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쁜 그런 분입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소장 가치가 있는 화분입니다. 이거는 진짜. 완전 작품이에요. 한 개당 20만 원씩 나가겠습니다. 한 분이 두개 가져가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또 도도 화분 또 예쁜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애들 제가 많이 데리고 왔어요. 요거 빨간 포도 정도 사이즈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종이컵을 놨을 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쏙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얘네들은 개당 2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제가 4종을 묶었습니다. 4종 묶어서 나란히 앞에 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4종 묶었습니다. 뭐 베란다에 쓰시는 분이나 킵장에 쓰시는 분들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요. 4종에서 8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에요. 입구 사이즈 하나만 대표로 한번 재볼게요.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8.5하고 높이는 한 9cm 조금 못 나온다고 8.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씩 오차는 있어요. 0.5 정도 오차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큰 사이즈가 이렇게 예쁜 애들이 나왔어요. 컬러를 입혀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나왔네요. 얘네들은 34,000원씩이고요. 요거 두개 묶겠습니다. 두개 묶어서 68,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큼직합니다. 1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5, 12 좀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종 묶어가지고 요거는 68,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요런 애들이요. 롱볼 하나하고 또 이렇게 빨간 분,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 꽃색깔하고 얘가 똑같아서 제가 이렇게 묶어봤어요. 두개 묶었습니다. 여긴 입구는 요 후리리, 이렇게 롱볼은 후리리 있고요. 키가 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예쁠 것 같고, 얘는 또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분입니다. 여기 단지 스타일이라서 달기들 뭐 묵등이나 군생들 심어놓으면 아주 좋겠죠? 입구 사이즈 12 보시면 되세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도 한 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입고 한번 재드릴게요. 얘도 후리리 돼 있어가지고 얘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대인이 신기 좋습니다. 얘는요. 높이는 한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두개 묶으면 84,000원이에요. 한 개당 42,000원씩입니다. 84,000원이지만은 8만 원에 가겠습니다. 조금 할인할게요. 그때 띄었습니다, 제가. 네, 그다음에 또 아이보리로 갈게요. 아이보리 색감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색감이고요. 입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2 보시면 되고요. 똑같아요. 12 보시면 되고 얘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 하나 신기 좋고 요거는 뭐 창이나 군생들 신기 좋은 그런 분 깔끔한 분두개 이렇게 해서 84,000원이지만 한 개당 42,000원씩이에요.
8만 4천 원이지만 끝에 뛰고 8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 가게, 이런 애들 갈게요. 단지 스타일로 두 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요거 사이즈 한번 재고 12 보시면 되세요. 단지 스타일로 두 개 나란히 묶어, 노란 꽃하고 핑크 꽃하고 나란히 묶었습니다. 한 개당 42,000 원이지만은 두 개에서 요것도 84,000 원이지만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목대 있는 애들 심을 수 있는 애들 그런 또 그런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아주 요거 이쁘죠?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게요. 9cm 보시면 되세요. 9cm에다가 높이는 한 13.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34,000원씩 해가지고 두 개에서 68,000원 가겠습니다. 색감이 아주 예뻐서요. 이렇게 뭐 나비까지 달아주셨어요. 아주 예쁩니다. 색감들이 참 예쁩니다. 아주 다홍빛이에요. 빨강이 아닌 다홍빛이라서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얘는 입구 사이즈 9cm고요. 이거 42,000원 가겠습니다. 요거 낱개 판매할게요. 얘는요.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아주 예쁘죠?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42,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구가 이렇게 또 늘려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큼직하게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다홍이고 얘는 연핑크로 이렇게 되어 있는 투톤이 있고요. 요건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분입니다. 입구를 상당히 크게 해줘가지고 꽤 큰 애들을 심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입구 13 보시면 되세요. 13 이렇게 재면 또 14가 넘게 나오네요. 요건 또 한 14.5 정도 14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고요. 높이는 12.5 12, 13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네들은 개당 42,000원입니다. 두 개에서 84,000원이지만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조봉 가겠습니다. 홍조봉 좀 사이즈 좀 크네요. 얘네들은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5가 조금 못 나오죠? 14.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붉은색 하나 하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큼직한 애들이고,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놔볼게요. 예,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런 애 하나 하고, 또 그린 하나 하고 같이 묶었습니다. 색감 참 예쁘죠? 얘네들이요. 여기서 한번 봐주세요. 아주 이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사이즈 아주 큼직하면서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두 개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서, 두 개 7만 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 7만 원에 갈게요. 또, 그 다음에는, 요 크림 색깔하고, 청색입니다. 이렇게 두 개 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 색감이 잘 어울려서 두 개 나란히 하면 예쁠 것 같아서 두 개를 묶어봤습니다. 그런 색감 하나 하고 또 요 아이보리 바탕에 크림색 아이보리예요. 때가 안 타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 15 보시면 되세요. 요건 15 나오네요. 1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입니다. 큼직하고 아주 예쁘죠? 그 두 개 7만 원 가겠습니다. 네 개를 나란히 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키가 좀 있는 애들입니다. 홍조분이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5 보시면 14.5? 1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 나오고요. 높이도 한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씩입니다. 요거 아이보리 색깔 하나 하고요. 또 요거는 청색인가? 청색하고 그린이라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색깔 하나 하고요. 또 빨간 색깔 하나 하고 세 개를 엮어서 세 가지를 엮어서 같이 가게 세트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이지만은 105,000원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지난번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서인경분입니다. 많이 가져가셨어요, 이분도요. 서인경분 요거 12,000원짜리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외경 11 보시면 되고요. 11하고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5종을 묶었습니다. 5종 묶어서 6만 원에 갈게요. 색감이 다 오묘하고 예뻐서 이거는 뭐 그냥 색감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따블은 안 되가 가니까요. 많은 분들이 받아보고 싶다 이쁘다고 하셨어요. 다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사이즈 좋고 다리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요. 앞에다 장식을 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입구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11도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아주 느슨하죠? 다리도 맵시 있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뻐요. 생김이 아주 예쁩니다. 여기 날씬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튀어나왔으면서 여기 전쪽은 또 늘려주셨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늘려 후릴이 있는 분이고 이건 개당 3만원씩입니다. 이렇게 두 개 제가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두 개씩 묶겠습니다. 6만원에 갈게요. 두 개 이렇게 묶어서요.
선생님께서 목마른에 가겠습니다. 또 저쪽 색깔 한번 봐주세요. 네, 이런 색감하고 또 이렇게 두 개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다 완판되면은 색감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색깔은 따별되게 안 가니까요. 이렇게 4종을 묶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부담스러우실까봐 일단 두 개 두 개씩 묶었습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개수는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가성비로 가겠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은 화분이고 저도 이 화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다육이 심어놓으면 물 주기도 좋고요. 다육이 심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8,000원씩이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1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조금씩 오차는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늬는 다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개당 8,000원씩이고요. 7종을 묶어서 56,000원에 무료 배송하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전부 다 색감들이 다 예뻐서 이렇게 바탕색을 따블이 안 되게끔 가겠습니다. 색깔 다 예쁩니다. 저도 이거 심는데 굉장히 제가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하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지금도 계속 이거는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화분이고요. 네, 이번에도 또 가성비로 가겠습니다. 얘네들 아주 예쁘죠? 이렇게 깔끔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화분이에요. 거품이 살짝 이렇게 있고요. 거품분입니다. 이거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4종 가겠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10cm입니다. 10cm고 높이는 한 높이도 한 10cm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4개 이렇게 가해가지고 12,000원씩 48,000원 가겠습니다. 무료 배송할게요. 얘네들이요. 입구가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나와서 쓰시기 좋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요. 뭐를 심어도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4종에서 38,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성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분이 나왔어요. 깔끔한 분입니다. 아, 요런 애들 두 개 묶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하고요. 아, 목대 있는 애들 쬐끔이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기 개당 8,000원짜리입니다. 입구 6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cm, 8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 하고 또 이런 분이요. 요거는 16,000원짜리입니다. 입구 12.5 정도 보시면 돼요. 12.5, 높이는 11 보시면 되고요. 창이나 뭐 군생식이 괜찮겠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분하고 또 목대니 심을 수 있는 분. 이런 애들이요. 아, 요거는 9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경 9.5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가 얘가 조금 더 크네요. 아, 이렇게 5종을 묶어서 5종을 묶으면은 계산을 하면 62,000원이 나와요. 근데 끝에 좀 띄고 제가 60,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가성비가 좋아서 아, 다양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육이 심어놓으면 아주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아주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창을 심을 수 있는 창이나 뭐 큰 대품을 심을 수 있는 큼지막한 분입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외경은 18 나오죠? 18.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 4개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4개 4종에서 요거 개당 15,000원씩이고요. 4종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너무 가성비가 좋아서 아주 쓰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화분이 큼직하고 이렇게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놔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대충 한번 가름을 해보시면은 아주 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큼직한 분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네, 이렇게 4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애들도 소개했고요. 아,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제가 7,000 구독자가 되면 화분 나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